대표님, 아드님 오셨습니다. 준아야! 네, 엄마, 저 왔어요. 준아야! 아유, 우리 아들! 웬일이야? 문자만 했는데도 이렇게 달려오고. 아니, 제가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게 많아가지고. 죄송한 것도 알고 이제. 응? 잘 들었네, 우리 아들? 앉자, 응? 네. 아휴. 쇼핑몰은 잘 돼가고 있어? 예, 예. 뭐. 엄마, 그 제가 사실은요. 준아야, 내가 요즘에 서아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너한테 문자한 거야. 아, 그러셨구나. 맞아, 서아. 서아 요즘 걔 가까워진 남자가 있다. 누구, 뭐 남자요? 누구? 제이 말고? 아, 진짜로 가까워졌다고요? 그걸 잘 모르겠다. 제이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. 아니 엄마, 그럼 그거 아니에요 혹시? 그 우리 돈 보고 접근한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닐까? 아니 엄마도 알겠지만 그 서아가 애가 쨍한 게 그 싸나워 보여도 지 마음 잘 알아주고 마음 잘 통하고 뭐 지 비위 딱딱 맞춰주는 사람한테는 그 정신줄 놓고 막 달려드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이야. 네. 장서아 본부장님 대신해서 결재받을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. 장본은? 개발팀 회의 중입니다. 대표님 결재 후 바로 착수해야 되는 일이라 빨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. 놓고 가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서아 뭐 비서 새로 뽑은 거예요? 한 명 더 뽑았어. 여기 서아 오빠예요. 아, 예. 처음 뵙겠습니다. 황나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장준하예요. 반갑습니다. 아, 근데 좀 엄마, 걔 서아가 진짜 뽑았다고? 아니, 좀 이상한데? 걔 의심 많아가지고 지 측근 잘 안 뽑잖아요. 아니, 그쪽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. 엄마! 오빠가 왜 웬일이야? 어, 아니, 너 회의 중이라며. 어, 방금 끝났어. 나로 씨가 알아서 가져왔네요. 수고했어요. 뭐야, 나로 씨? 그럼 전 이만. 아, 맞다. 오빠 온 김에 소개할게. 아니, 뭘 소개해. 나 엄마한테 들었어. 아니, 새로 뽑은 그 비서분이시라며? 어. 그리고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. 어? 뭐 팔짱? 아니, 엄마,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분이 이분이에요? 우리 모처럼 이렇게 다 모였는데 오늘 저녁 다 같이 하는 거 어때요? 회장님도 모시고요. 서아야. 아니 서아야 뭔 소리를 하고 있니? 회장님까지 모시고 무슨 저녁을 먹어. 아니, 됐어, 나 체해. 그리고 나 오늘 바빠. 장준아? 저 자식 눈빛이 참 불쾌하네. 구름나루 씨! 저요? 네. 제 이름은 구렛나루가 아니라 황나루입니다. 네? 뭐, 황렛나루요? 농담이에요, 농담. 아,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그 대표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상강빌라 사셨다고. 네. 아, 그럼 우리가 진짜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요. 그 제이라고 아시죠? 우제이라고 제 베프인데 그 삼강빌라 사셨으면 제이랑도 친하셨겠다, 그죠? 안 친합니다. 그리고 저 지금은 삼강빌라에서 나왔습니다. 아, 진짜요? 어, 그러면 그 지하방 사셨다는 분이 그 구렛나루신가 보다. 아, 제가 어제 그 방에서 잤거든요. 머리가 나쁜가? 네, 뭐라고요? 아니요. 제 이름은 구렛나루가 아니라 황나루입니다. 아, 이거 어떻게 자꾸 실수... 아, 죄송해요. 제가 진짜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성함 어떻게 되신다 그랬더니 구렛나루? 죄송해요, 진짜 죄송해요. 아, 진짜 농담, 진짜 농담이고. 진짜 우리 서아랑 사귀어요? 네. 진짜로? 진짜 사귀어요? 어우, 눈빛이. 진짜 사귀시나 보네. 네.
그럼 황나루 씨 인내력이 진짜 대단하신가 보다. 아, 왜냐면은 우리 그 서아가 승질머리가 장난 아니거든. 아, 그거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, 그러면은?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, 그러면. 그죠? 근데 우재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건 알고 있나? 아니요, 잘 모르겠는데. 제이 왜요? 베프는 아닌가 보네. 그런 것도 모르고. 전 미팅이 있어서 그럼. 아니, 들어가세요. 네. 아니, 저 새끼 왜 자꾸 나한테 반말을 해, 은근히. 아, 쟤 한번 파봐야겠다. 수상하다. 근데 쟤 얘는 나한테 말도 없이 뭔 일... 아, 나 엄마한테 자수 못했다, 또. 아, 나 이거 또... 어떻게 다시 들어가? 타이밍 놓쳤어. 아유, 정말. 아유. 이틀 뒤에 꼭 나오세요. 푹 쉬시고 물 많이 드시고. 네. 뭔 문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? 박세 씨는 연락이 한 통이 없어. 화났나? 다음 환자분이요. 박세 씨 뭐예요? 선생님 안녕하세요. 진료받으러 왔습니다.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? 아, 어디가 안 좋으신 데가 있어요? 봐요. 예전엔 내가 목만 안 좋았는데 지금은 다 안 좋아요. 어떤 몹쓸 병이 생긴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몹쓸 병이요. 그 어떤 사람이 뭐 많이 힘들대요? 그런가 봐요. 아, 그러면 그거는 저기 김학세 씨 문제 아니고요. 그 어떤 사람이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. 눈병을 몹쓸 사람. 어제 나 때문에 너무 속상했죠. 승질 있는 대로 내가 다 내가지고 학세 씨 혼자 내버려두고 그리고 집 나와. 진짜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정화 씨가 뭐가 미안해. 아까 그 손 좀 줘봐. 손에 뭐 묻은 것 같은데. 손. 응? 요거는 치료약. 병이 딱 낫죠? 어우, 선생님 다 나섰어요. 선생님 진짜 짱이시네요. 네, 제가 좀 그래요. 언니가 다 데리고 들어오랬지? 옥수 씨가 왔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야겠다.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. 그래요, 들어가요. 아니, 근데 어제 여기서 자는데 안 추웠어요? 입 들어갈 뻔했지요. 우풍이 있어갖고. 그럼 저녁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쩡알을 한번 이렇게 슉 안아주던가. 앉아봐야 돼. 돈 벌어 와요, 가서. 그럼. 가요. 선생님. 잠깐만요. 응. 나 한 번만 좀 안아주면 안 되나? 아유, 여기 남의 일터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? 아, 특별 처방전이 필요한가 보네. 보니까 너무 좋다.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언니랑 셋이서 이렇게 잘해봐요. 우리 사랑해요. 갈게요.